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이유라트. 여러분, 이 머리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얼굴이 좀 긴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두꺼운 머리띠 그리고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는 머리띠는 그닥 선호하지를 않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는 진짜 실크 100%로 되어 있고 여기 이 진주들은 정말 담수 진주입니다. 이렇게 생머리로 그냥 해도 예쁘지만 오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기에 담수 진주랑 세트로 이렇게 짜끄만한 진주 귀걸이를 해줬어요. 쿨토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 브랜드 조합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조합해보고 자기가 컬러 알아내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추천하지 않은 조합들로 제가 섞어보았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게요. 신난다! 머리띠를 좀 바꿔봤습니다. 나스에서 또 이번에 쇼핑을 하게 됐어요. 새로 나온 립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매트 립이 어울릴지는 몰랐었는데 립을 했을 때 더 눈과 코가 부각이 되면서 입이 좀 이렇게 입을 그라데이션 하기도 편하고 에어 매트 이런 쿨톤에 어울리는 MLBB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보랏빛이 납니다. 이거를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쿨한 느낌이라서 오늘 이거를 바르진 않았고요. 안쪽에 이걸 발라줬는데 뭐를 바르고 발라줬냐면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바로 나스의 폴레로. 자, 이게 어떤 컬러냐면 제가 여름 쿨톤이잖아요. 채도가 높고 화이트 컬러가 많이 섞어있는 오렌지 톤은 제가 소화가 됩니다. 진짜 막 에르메스 오렌지 막 와 이런 오렌지는 소화가 될 수는 있죠. 에르메스는 다 소화돼요. 자, 피치인데 화이트가 많이 섞여있으면서도 핑크빛도 나면서도 오렌지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입 라인을 다 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스머지를 시켜준 다음에 요 새로 산 컬러 파워트립 안쪽에 발라줬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색조합을 기억해주세요. 쿨톤 이번 겨울 이 색조합입니다. 오늘 제가 메이크업이 너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저한테 협찬으로 들어온 제품이었어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맥의 파우더 키스 아이섀도우예요. 스트라이크 어 포즈. 이것도 아까 볼레로 컬러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컬러예요.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쿨톤, 쿨톤들, 여름 쿨톤들, 봄 웜톤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오렌지에 가까운 이거랑 아까 볼레로 컬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맥 상통하는 느낌. 자, 이걸로 아이섀도우를 하고 이걸로 립을 발라주면 얼마나 찰떡처럼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 맥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언더까지 아이홀 부분 전체를 발라준 다음에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샤넬. 저는 보통 여행을 가지 않고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팁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일회용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거 있어서 좋긴 한데요. 닦으면서 써야 되는데 스폰지 같은 거는 이런 스폰지 팁 같은 건 닦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컬러 가장 어두운 컬러를 지금 눈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줬어요. 보이시죠? 자, 경계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기 쌍꺼풀 라인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더 퍼지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언더에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녀석들, 이 예쁜 녀석들, 예뻐요. 너무 기분 업됐나요? 보면은 약간 큰 펄들이 있어야 보이나요? 이 펄들로 해줬는데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Delightful. 여기서 요 위에 요 오렌지로 바탕을 칠해줬으니까 오렌지로 쓱쓱쓱 손으로 해서 통통 쓱쓱쓱 손으로 하면 이렇게 펄들이 묻어요. 그 큰 펄들을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하면 되게 큰 펄 덩어리들만 붙어요. 아,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줬고, 사실은 오늘 이마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아까 그 두 개의 에어매트 나스를 구매했잖아요. 그랬더니 립 제품 나스에서 두 개로 구입하면 이 블러셔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정품을요. 그래서 두 개로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나스 리퀴드 블러셔 색 어필 그게 뭐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빠른 사과. 이거를 돌려서 열면은 이 안에가 다 망가진다고 위로 바로 뽑아주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자마자 조합을 생각해냈습니다. 약간 뭐랄까, 여름 쿨톤들이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이 조합으로 하면 최고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떤 걸 섞는지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랑 이 손톤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좀 보세요. 나스 섹스 어필을, 이름 너무 좋아, 섹스 어필. 이렇게 스펀지에 이렇게 통통통통 묻힌 다음에 얼굴에 이거를 해주세요. 지금 저는 지금 그 조합으로 한 상태예요. 이미 스펀지가 다 빨아들였어. 위에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톤을 깔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쿨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발레리나 팝? 치크 팝?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업이 됐죠? 지금 당분 섭취를 너무 많이 했나? 이 치크 팝을 위에 발라주는 겁니다. 저는 브러쉬로 했어요. 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발레리나 팝을 쓱쓱쓱쓱 이렇게 묻혀서 여기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여기보다 이쪽이 조금 더 핑크핑크하죠? 자, 평소에는 이제 내가 더 오렌지빛을 가미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좀 너무 흥분해서 지금 파편이 가미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여기서 끝내면 진짜 너무 예뻐요. 오묘 하면서 너무 예뻐요. 이게 살구야, 복숭아야, 딸기우야, 핑크야, 이런 오묘한 그 느낌 있잖아요. 제가 팬츠팝을 한참 여름에 썼었거든요. 근데 겨울 되니까 조금 따뜻한 느낌의 발레리나 팝이 딱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했을 땐 뭔가 심심하고 너무 붉은 느낌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아까 그 나스 섹스 어필 그거를 그 리퀴드로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파우더를 이렇게 바르면 정말 딱 밀착이 되면서 오묘한 컬러 조합이 됩니다. 너무 좋아. 이 두 개 조합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더 오렌지빛을 가미하고 싶다. 바로 여기처럼. 그러면 이 위에 보세요. 핑크 오렌지, 핑크 오렌지, 그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놓은 건데요. 블러셔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4번 컬러네요. RMK입니다. 4번 블러셔. 이것도 진짜 핑크와 오렌지 오묘한 그 사이 어디엔가 있는 요거를 이렇게 묻혀서 오렌지 하고 싶다. 오늘은 좀 오렌지야. 그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오렌지 오렌지 느낌 오묘한 이 느낌의 변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의 영상에서 언니 블러셔 못 썼어요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언니 메이크업 튜토리얼 좀 해주세요. 블러셔 못 쓰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초반에 골라줄게요 할 때는 3CE의 캔디팝? 캔디? 봉? 캔디숍? 캔디숍을 많이 썼었는데 그 소녀시대 제시카님도 캔디숍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엔 제가 찾아낸 게 이게 캔디숍은 영상에서는 예쁘게 나오는데 저 여름 쿨톤 라이트한테는 조금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시기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조합이 저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살구, 복숭아, 메이크업. 딸기우유와 복숭아의 그 사이 어디쯤인가? 그 메이크업으로는 딱이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크리니크의 발레리나 팝, 라스의 섹서필. 뭐라고요? 섹서필이요. 이거 먼저 하고, 리퀴드 먼저 하고 항상 마무리를 파우더리한 걸 발라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랄까. 뭐랄까요. 개그 본능이 막 올라와가지고요, 여러분. 뭐랄까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동안의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그리고 너무 메이크업한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보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을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름 쿨톤 라이트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면 옷이나 이런 컬러들 입어봤을 때 정말 좀 컬러 톤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굴에 홍조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셔나 이런 것들에서 레드의 느낌이 많이 들어간 거를 블러셔로 해주면 얼굴이 금방 불타는 고구마처럼 됩니다. 지금 배고파서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데 마이크 들어갔나요? 제 말하는 소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거의 공룡처럼 울고 있거든요. 불타는 고구마가 되는데 불타는 고구마가 되지 않으려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잘 그 파운데이션에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레드 컬러의 기운보다는 좀 화이트 컬러의 기운이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몇 년 전까지는 연보라색을 많이 했었는데 여쿨 라이트들은 연보라색 화이트 많이 섞인 거 요 앞쪽에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어려 보여요. 애기 같아 보입니다. 조금 탈피해서 내가 복숭아 톤을 하고 싶다. 나는 인간 피치가 되고 싶다. 피치 인간. 피치 컬러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이 조합. 저는 무조건 강추드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나가는 것들만 제가 소개해드렸죠. 3C 말고는 배에서 난리 났습니다. 소리 들어갔나요? 이거 정말 살려주세요. 개그 포인트. 뭐라도 먹어야지. 진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러기 있나? 나스맥 크리니크 샤넬 소개를 해드렸네요. 평소에 정말 잘 쓰는 로드샵 제품들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만의 색 조합으로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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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